자, 이제 595페이지,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일단 이번 강의로 이제 기본 이론 강의는 마감을 하고요. 다음 강의부터 이제 심화 이론 강의라는데, 아마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물권법하고 요 채권법 부분은 좀 스피드하게 나갔죠. 그래서 심화 이론 강의는 거꾸로 민법 총칙 부분은 좀 스피드하게 나오고요. 그 대신 물권법하고 채권법 부분은 좀 천천히 좀 자세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이론 강의 때는 민법 총칙 위주로 공부하시고 심화 이론에서는 거기다가 물권법과 채권법을 덧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595페이지에 오시면 동시에 항변권의 의의가 나오는데 의의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항변권이라는 것은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을 우리가 쌍무계약이고,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므로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에 이행 항변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동시 이행 항변권이 언제 인정이 되느냐. 교재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첫째, 쌍무계약.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같은 쌍무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다. 이게 기본 전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담보 책임도 동시 이행 관계다. 따로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원상 회복입니다. 무효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취소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해제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권리가 소멸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 실제로 교재 나와 있는 판례 대부분 요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네 번째인데 변제. 돈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근데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닌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채권 증서, 차용증을 반환받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다. 두 번째, 담보를 말수하는 것도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먼저 돈을 갚고 영수증을 받았다가 그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담보를 말수하는 거기 때문에 담보 말수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동시 이행 항변권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이행 의무자예요.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다. 다만 선이행 의무자도 예외적으로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인 거죠.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중에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효과인데 이러한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니고요. 따라서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이행하지 않는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채권자는 계약을 뭐할수 없는 거죠? 해지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뭘 해야 되냐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서요. 채무자가 행사하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억할 것은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번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9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위험부담이 나오죠. 598페이지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인데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위험 부담인데요. 위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냐면 채무자가 부담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채무자는 누굴 말하냐면 매도인을 말하고요.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 물론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죠?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항상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느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수인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언제 위험을 매수인 채권자가 부담하냐면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 매수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확실하게 깔끔하게 암기에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어디로 갈 거냐면 600페이지 오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거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례로 좀 정리하시는데 자 이런 겁니다.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데 갑이 병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요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게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이게 병전조 채무인수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병은 갑에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을이 갑의 채무를 인수하긴 했지만 갑이 채무를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전 쪽 채무인수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요 갑을 우리가 요약자라고 하고요.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 병을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하고요.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우리가 수익 관계라고 하고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다. 이걸 우리가 보상 관계 또는 기본 관계라고 하고요. 요 병이 갑에게 전에 1억 원을 빌려줬다. 요 병과 갑 간의 관계를 우리가 대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약자가 누구고 낙약자가 누구고 수익자가 누구인지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 영향을 주는데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만약에 통정어의 표시여서 무효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이에 반해서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 무효란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을은 계약 내용들을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병이 첫째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을에게 하면 첫째 이제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또 을이 병에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이 매매계약은 갑과 을이 한 것이지 병이 아니죠. 따라서 병은 계약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 스스로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요. 취소할 수도 없고 또 병은 원상회복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요 갑과 을간의 매매가 무효여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면 갑과 을 지들끼리 할 문제인 것이지 병에게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604페이지 오시면 계약의 해지가 나오죠. 일단 의인은 해전한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 우리가 해제라고 하고요. 해제할 때는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니까 해제는 단독행위고 해제권은 형성권인데, 2번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해제 계약이라고 하고요. 해제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승낙을 얻어서 하는 해제를 해제 계약 합의 해제라고 하는데,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요.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된다.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우측에 보시면 해제권의 발생에서 1번 약정 해제권이죠.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권을 유발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약정 해제권이라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것은 606페이지에 오시면 법정 해제권이죠. 자, 일단 법정 해제 사유는 뭐냐면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래서 계약은 언제 해제할 수 있냐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이 여러 가지인 거거든요. 1번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하고요. 이행지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하단에 2번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측에 예외, 정해진 기한 내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정기 행위의 경우와, 또는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이런 최고 기간 내 해제하지 않는다면,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 이행이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08페이지 오시면 하단에 이행불능이죠. 뭐죠? 할수 없어서 못하는 거고요. 할수 없어서 못하는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행불능은 이행기가 도래하지도 않아도요. 또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609페이지 불완전 이행입니다.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는데, 만약에 추후에 완승이 가능하다면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추후에 완승이 불가능하다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4번 채권자가 수령지체라는 경우에도 이때는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지체,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5번, 그 밖의 사유인데 해제할 수 없는 겁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다. 그 다음에 나번,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기억해 두시고, 해제권 행사해가지고 넘겨보시면 행사 방법. 일단 의사표시라는 거죠. 물론 단독행위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답은 해제 의사표시도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하죠? 철회하지 못한다. 2번 해제권의 불가분성 해가지고 해제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에서 전원으로부터 해제권 행사해야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면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611페이지 오시면 해제 효과에서 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실효시키는 것이 계약의 해지고, 하단에 보시면 따라서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넘겨보시면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행한 것이 만약에 금전이라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 왜 계약을 해제했냐면, 채무 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해제한 후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한다.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죠? 동시이행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제권의 소멸, 우측의 내용 보시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 해가지고 613페이지 나부터 나오는데 보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 사정 변경을 이유로 우리 판례가 해지권을 인정한다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615페이지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요. 매매 계약의 법정 해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5번 보시면 만약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자,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이 되므로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616페이지 오시면 이제 계약 각칙에서 뭐가 나오냐면 매매가 나오죠. 자, 매매에 의해서 조심할 것은 첫째, 매매 객체는 재산권이다. 두 번째, 그 재산권의 대가로서 반드시 금전, 대금이어야 되고요. 또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 성립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617페이지 매매 성립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따로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619페이지예요. 619페이지 오시면 계약금이 나옵니다. 일단 계약금의 의의는 뭐 설명드릴 게 없는데 일단 계약금은 첫째 증약금적 성질을 갖고요.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적 성질이고 해약금적 성질을 갖는데 우리 교재 보시면 가 해약금에 추정해가지고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원칙적으로 해약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위약금적 성질을 띨 수가 있는데 위약금적 성질을 띠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필요하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금이 기본적으로 해약금이 따라서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하단에 본 요건에 가지고 언제 계약금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느냐? 이행 착수가 있기 전까지죠. 근데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로 이해하냐면 중도금 지급 시로 보거든요. 넘겨 보시면 만약에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고요. 비번, 계약금의 교보자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10번, 물론 계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할수 있냐면 배제할 수가 있겠죠. 효과,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만 이행, 착수정, 이행한 것이 없으니까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또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해 줄 필요도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근데 621페이지 보시면 매매 효력해 가지고 1. 매도인의 의무에서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넘겨 보시면 622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면 담보 책임에 가 이것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630페이지까지, 629페이지까지 나오거든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630페이지 나오는 요 박스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요 박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중요한 것만 첫째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무과실 책임이다. 뭐는요? 담보 책임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악의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 세 번째 권리하자인데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당연히 담보증을 묻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권리하자 경우에는 선의 매수인이 뭔가를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매수인이 악인데도 불구하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의 경우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해두셔야 되는데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이 됐고요. 이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제척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물건의 하자는 6개월입니다. 근데 매수인이 선이니까 언제부터 6개월이냐면 안 날로부터 6개월인 거죠. 권리의 하자는 1년입니다. 근데 선의 매수인은 언제부터 1년이냐면 안 날로부터 1년일 거고 악의 매수인은 언제부터 1년이냐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신의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교재 나와 있는 박스가 얼추 끝나고요. 요 무엇을 먼저 기억하시고 확실하게 숙지하신 후에 교재 나와 있는 박스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두 가지만 더 정리해야 되는데 네 번째 경매죠. 자,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고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이러한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만약에 무자력이라면 2차적으로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 담보 책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채권의 양도입니다. 자, 채권의 양도를 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양도인이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한 경우에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권 양도 시 매매 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때는 언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냐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도 은근히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631페이지 매수인의 의무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32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거든요. 풀어보면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5번 보시면 타인의 권리 매매예요. 그럼 타인의 권리 매매라는 말은 결국 이거거든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고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당시 그 사실한 매수인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점.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은 좀 까다롭게 느껴지지만 어차피 답은 항상 요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에서 답을 선택하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화면을 보지 마시고 바로 635페이지 임대차로 갑니다.
자, 임대차 의의는 조심할 것은 임대차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또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는 유상이고 사용대차는 무상이거든요. 따라서 사용대차와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상이어야 되므로 차임을 지급해야 되고요. 636페이지 오시면 부동산 임차권에 강화 나와 있는데, 일단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다만 1번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면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등기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권이라면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638페이지 존속기간입니다. 첫째, 최장기간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2번, 최단기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돼요. 그래서 639페이지에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말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습니다. 임대차에 효력해서 목적물을 적극적으로 인도해줄 의무가 있고요. 고장난 곳이 있다면 수선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넘겨보시면,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비, 필요비 상환을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임대는 적극적으로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고요. 4번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641페이지부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할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이걸 보통 3대장이라고 해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일단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했어요. 비용은 필요비 유익비죠.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요. 지출하자마자 바로바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게 되는데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목적물을 반환한 때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고요. 또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그 목적 부동산을 사용시키면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만약에 그 부속시킨 것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임대인 소유가 됐으니까 이때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로 가고요. 근데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 또 만약에 부속시킬 당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을 시켰다면 이때 임차인 임차인에게 뭘 청구하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 빼먹었는데. 자, 비용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부속물 매수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부속물 매수권은 타인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또 부속물 매수권으로 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토지 건물 등의 임차안이고 토지 임차안이에요. 자, 토지 관한 임대차가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면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토지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한 번 더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이 만약에 못하겠다라고 거부하면 임차인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지상물 매수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뭐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뭐하지 못해요? 배제하지 못하죠. 여기까지는 지상권은 똑같아요. 다만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토지 임대차의 경우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굳이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 임대차에 관해서는 요 세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답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실하게 정리해두시면 될 것 같아. 끝입니다. 자, 642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있죠. 풀어볼까요?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유익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종료 시에. 언제까지요? 반환한 날부터 6개월 동안.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가 있는데. 2번이 답인데 왜 그러냐면,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중 무엇을 청구할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돌려받는 사람. 임대인이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2번.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 증가액을 상한하여한다. 이게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644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이 또 있죠? 풀어볼까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보시면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증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그죠? 부합이 되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되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다시 보시면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이는 강행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권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부합되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있으므로 5번이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46도 양도와 전등 제가 심화 이론할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653페이지 도급으로 갑니다. 일단 도급의 의의는 뭔가요?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도급계약이다. 도급에 효력해가지고 1번 도급인의 의무와 수급인의 의무를 한번 읽어보시되, 특별히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 654페이지의 수급인의 뭐죠? 담보책임인데, 담보책임의 내용에서 1번 하자보수청구권이죠. 자,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는 보수청구권 수리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급인의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55페이지 보시면 존속기간에서 제척기간이 있죠. 일단 원칙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만약에 2번 인도를 요하지 않으면 그 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고,
특징해가지고 지방공사 등에 하자면 5년, 또 목적물이 석조 등 견관 건물이면 몇 년이죠? 10년인데 이런 거좀잘안 냅니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넘겨보시면 도급의 종류도 한번 풀어보세요. 656페이지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온다 한번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657페이지 위임인데, 위임은 뭐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위임이라고 하고요. 위임에 대해서는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쉬워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엄마가 아들 내미한테 두부 좀 사와라. 두부 한모좀 사와라. 이게 뭐죠? 위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 두부를 사야 될 의무는, 책무는 엄마의 사무인데, 누가요? 아들이 대신해 주기로 하는 것이니까, 이게 뭐죠? 위임 계약이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원칙은 무상이다. 다만, 특약으로 유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죠. 아들아, 네가 두부 좀 사와라라고 했을 때 엄마가 보수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원칙이 뭐죠? 무상이죠. 근데 만약에 아들이 안 간다고 뗐으면 잔돈 네가 가져라라고 특약을 했다면 뭐로 될수 있어요? 유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특징은 비용은 선불이죠. 두부값은 뭐죠? 먼저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부 닿았을 때 보수는 뭐죠? 후불인 거죠. 이를 완성하는 위하는 거죠. 그래서 위임의 경우에는 비용은 먼저 지불하게 되고요. 보수는 뭐죠? 나중에 후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정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과 관련돼가지고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위임 계약의 특징이 있어요. 당사자는 위임 계약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특별히 불리한 시기에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불리한 시기라 하더라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때는 손해는 배상해 줘야 된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 나와 있고요. 위임에 효력해서 수임인의 의무, 위임 사무를 처리해 줄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수임인의 권리에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2번 보수는 후급이고 그 다음에 우측에 맨 위에 659페이지 비용은 선급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위임의 종류 해가지고 660페이지에 보시면 위임은 자유롭게 해지하는 것이 이게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라 659페이지 하단이네 그죠 6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해지에서 1번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가 있는데, 2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고자 할 때는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660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 해가지고 풀어보면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지만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해 줄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입니다. 일단 의는 원인 없이 얻게 되는 이익을 우리가 부당이득이고 법적 성질은 사건이죠. 요건에가 1번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그죠? 큰 타이틀만. 넘겨보시면 2번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수익자가 이익을 얻었고요. 3번 그것 때문에 상대방은 손해를 입었고 4번 수익과 손해 사이에 뭐가요? 인과관계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부당이득의 효과 해가지고 반환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잡한 게 기억할 건 아니고요. 필요한 것은 요 정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따로 기억할 것은 아닌 거거든요. 일단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 어떻게 반환하느냐? 선의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요.
악인 경우에는 전부 플러스 이자, 또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됩니다. 다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한능력자는 특히 취소의 경우죠.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제한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부당이득이 무효 원인이 불법 반사회적인 경우, 불법 원인급여인 경우에는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한다 해서 요 네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선이면 어떻게 해요? 현존하는 이익범위. 악이면 뭐죠? 전부.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요. 만약에 무효 원인이 반사회적이어서 불법 원인급여라면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한다. 요 네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죠. 665페이지 불법행위죠. 자, 일단 불법행위는 뭐냐?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인데,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혔다는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위법해야 한다. 그래서 착오의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은 사기 강박은 위법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건 첫 번째 요건이 뭡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2번 상대방에게, 가해자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책임 무능력자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책임지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맨 첫 시간에 했지만 책임 무능력자는 누구와 똑같죠? 의사 무능력자와 마찬가지로 평가된다. 그 다음에 위법해야 되고요. 만약에 667페이지입니다. 그 행위가 정당방위이거나 긴급피난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특수불법행위입니다. 1번 책임무능력자죠. 예를 들어가지고 미성년자에게 책임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감독자, 친권자 가름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2번 사용자 책임. 직원을 썼는데 직원이 손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사용한 사용자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고요. 3번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인데,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오는데, 일단 공작물의 하자로 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요. 만약에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4번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공동불법행위는 부진정 연대채무다. 따라서 피해자는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 효과, 손해배상 방법에서 금전배상이 원칙이죠. 그래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정기금 배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2번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금전배상과 별도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다면 사죄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별도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손해보상을 청구해가지고 청구권자 성질에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 이론 강의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심화 이론 강의 들어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화 이론 강의에서는 우리가 민법 총칙은 좀 스피디하게 나오고 물권법과 채권법을 자세히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